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빈몰이 27기 소유정입니다. 현재 시각은 12시 7분으로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카메라를 들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세빈몰이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지금 떨리는 상태인데요. 세빈몰이 브이로그 주제를 뭘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마침 제가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. 무슨 일정인지 궁금하신가요?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힌트가 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? 짜잔! 너무너무 예쁘죠?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요즘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밖에보다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. 저는 때마침 유튜브로 물달팽이랑 물고기 친구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물멍하는 것도 좋아해서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친구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수조를 돌려놔야 된다고 해서 여과기도 이렇게 설치했고 내일 물고기 친구들과 물달팽이 친구들 그리고 수초들도 사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. 마침 제 친구 중에 이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해서 귀여운 친구들을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해요. 그럼 내일 봐요. 안녕. 열대어 보급소. 왜 동시에 얘기해? 이름이 신기했어. 안녕하세요. 그니까. 여기 있다. 우와. 이게 바로 애플 스네일. 엄청 크다. 너무 귀엽지 않아? 어떤 얘네들 플라워. 근데 얘네는 좀 예민하지 않아? 얘네는 이거 에프 중에 한 마리밖에 없지. 그런 이유가 있다. 혼자 키워야 돼. 얘 마음에 들어. 얘 너무 귀엽다. 얘네? 시클리드? 어때? 얘는 어려워? 얘네도 어려운 편은 아닌데 아마 다른 종하고 막 합산 힘들 거야. 자꾸 시클리드끼리. 얘네만 키워야 한다? 얘네도 괜찮은데? 얘네도 시클리드 보니까 네,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랑 달팽이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얘네들을 수조에 바로 넣기보다는 30분 정도 이 상태로 물에 담가서 온도를 맞춰줘야 해요. 그래서 지금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넣어두고 얘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갑작스러운 온도 때문에 놀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요렇게 넣어주고 30분 뒤에 얘네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자잔짠. 네, 여러분 수조에 친구들을 넣고 이틀이 지났는데요. 아직 수초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수조가 텅 비었는데도 친구들이 잘 적응해주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칼라테트라라는 종류의 물고기 친구들이고요. 알록달록한 게 되게 귀엽고 예뻐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핑핑이, 얘가 바로 애플 스네일이라고 불리는 숨었다! 나타났다! 라는 친구들입니다. 그리고 비파가오리라는 청소물고기도 한 마리 데려왔는데
수조가 텅 비었는데도 어디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. 아마 저 돌 뒤에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수조도 되게 크기가 크고 아직은 텅 비었지만 앞으로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진짜 얘가 카메라를 볼 줄 알아요.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전 진짜 이 핑핑이한테 푹 빠졌어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제 새로운 취미생활인 물생활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. 세빈몰이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나중에 또 만나요. 안녕. (웃음) 안녕.